고3 짱깨 서빙에 3. 코트형 짱깨도 한번 시켜 먹어. 아유 고맙다. 5,000원을 또 이렇게. 자 봅시다. 오 얘는 좀 많이 꾸몄네. 경기도 사는 하찮은 특성화 고3의 짱깨 서빙 알바의 삶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문받은 걸 수시로 까먹어서 되물어보는 금붕어 대가리의 일상이니 저의 글 속에 오타나 맞춤법 등은 애교로 봐주세요. 집에서의 일들은 씻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몰래 찍은 것이기 때문에 전개가 이상한 점 죄송합니다. 짱깨 서빙 알바의 삶. 이곳이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시급은 7,000원. 야, 7,000원이면은 괜찮네. 토요일, 일요일, 주말 알바, 5시간씩 일하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의 시작은 영업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간장, 고춧가루, 식초 채우기를 먼저 하지만 오늘은 의자를 먼저 닦습니다. 아침에 그곳 닦듯이 열심히 닦았더니 찌든 때가 많이 보이네요. 의자를 닦고 방에 들어가 방에 컵 식초, 간장, 고춧가루, 수저를 확인합니다. 컵과 식초, 간장, 고춧가루를 다 채우자마자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들의 반찬을 담습니다. 양파는 다른 가게와 다르게 달달한 간장 소스에 담궈 달달한 양파로 손님께 나가고 원하시면 춘장과 생양파를 줍니다. 되게 장사 잘 되는 집인가봐요. 손님들이 다 드시면 상을 치웁니다. 알바하면서 상 치우는 게 제일 싫어요. 때때로는 맘충들이 와서 바닥에 과자봉지나 기저귀를 버리는 행위나 외노자들이 젓가락질이 어려운지 입에 구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닥과 테이블에 음식물을 흘려서 짜증이 날 때도 좀 있습니다. 코트형 짜장면 뒤로 먹여주세요. 하앙하앙. 한가할 때 잠시 쉬어줍니다. 쉬는 도중에 사모님께서 부르더니 바닥에 휴지 좀 주우라고 말하셔서 가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이유는 제발 음식점에서 이런 행위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찍었어요. 바쁜 시간에 상 치울 시간도 없는데 바닥에 지뢰마냥 음식물 껴있는 물티슈 뭐 이런 것들을 구석에 박아놓으시면 다음 손님과 알바생 입장이 좀 곤란해져요. 쉬다가 사장님이 눈치를 줘서 컵을 물로만 대충 닦습니다. 이 사진은 욕먹을 각오하고 찍었는데 안 들켰어요. 설거지를 한 뒤 물병에 물을 전용 정수기로 채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알바 시간 중 제일 꿀이라고 생각해요. 정수기가 사용하면 할수록 천천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 파란색 통 안에 있는 물병을 채우면 6분 정도는 쉴 수 있거든요. 진짜 바쁜가 보네. 물병을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야 고량주랑 뭐 웰치스랑 다 있네. 소주 있고. 장사 되게 잘 되는 집인가 보다. 물병을 넣고 다시 열심히 일한 뒤 시계를 보니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더군요. 알바는 아침 10시부터 낮 3시까지예요. 퇴근 시간쯤엔 한두 명씩 밖에 오지 않아 간식을 먹어요. 오늘의 간식으로 단무지 한 조각과 녹차 한 잔. 먹을 건 없고 짱깨집이라 단무지는 넘쳐나요. 먹을 거라고는 짬, 손님 음식, 단무지, 양파밖에 없어 전 단무지를 먹습니다. 어 불쌍해. 저희 알바 중 식사는 퇴근을 30분 남기고 먹습니다. 저는 항상 짬뽕을 먹어요.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이죠. 하야하라. 물론 물 오르고 오동통한 그것 홍합을 먹기 위함도 있지만요. 짬뽕을 먹다가 코트 형님이 좋아하는 그것과 비슷. 이 자식이 이거 내가 언제 홍합 좋아하고 그랬어. 어? 야 너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홍합은 여기 있네. 여기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홍합이야 이거는. 어떠니? 진짜 살이 제대로 오른 제대로 된 홍합은 이것이 제대로 된 홍합이라고 생각한다 형은. 알겠지? 내가 홍합을 참 좋아합니다. 조개류, 각각류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홍합을 상당히 좋아해서 이 사진을 저장해놨습니다. 네 아무튼 잘 봤고요. 코트 형은 그냥 조개를 좋아해. 자 고마워. 5,000원을 또 이렇게 짬뽕을 먹다 코트 형님이 좋아하는 그것과 비슷하게 생겨서 찍어봤어요. 아주 음아음아하게 큽니다. 숟가락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것 의미. 이 새끼 웃기다. 집에 가는 길이며 알바하는 곳이 집 앞이 있는 곳이라 걸어다닙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코트 형님의 방송을 보며 저의 하루 일과를 되짚어봅니다. 끝. 자 끝으로 알바생도 사람입니다. 너무 부려먹지 말아주세요.
코트 형은 치즈 조개를 좋아해.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글을 올린 것에 대해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그냥 무시해줬으면 해요. 크게 상관없지만 좀 부끄러워서요. 바보같이 글이 좀 길어졌네요. 전 롤이나 해야겠어요. 르블랑하러 전 이만 수고하세요. 자, 제작 퀄리티 전에 댓글 한번 볼게요. 고퀄이다. 만드느라 수고했어. 아침 10시부터 낮 3시까지 중국집 서빙이고 시급 7,000원이면 나름 꿀알바네. 개인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퀄리티 좋은데요?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제가 먹은 홍합이에요. 개크죠? 음아음아하네요. 고 참 탐스럽게 생겨서 한 입 하고 싶군요. 야, 이 새끼 웃기게 쓰네 글을. 곧곧 퀄리티도 좋네요. 웃기게 잘 쓰셨네요. 아이고 잘 봤다 야. 너 닉네임 뭐니? 배제 목원 우송. 배제대학교 우송대학교. 어? 목원대학교야? 아무튼 잘 봤습니다. 고3 짱깨 서빙의 삶. 참 열심히들 사는 것 같아요.